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3탄입니다. 53탄.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약20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요 구간에요. 자, 요 구간에 저희가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2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요 구간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주가가 지금 2년 반, 3년째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급락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7만 천 원입니다. 7만 천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7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2만 5천 원인데요. 이제 약세 토막 났죠. 잠재 자산 대비 세 토막 났는데, 자,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금융위기가 이제 터져도 회사가 견뎌야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내의 현금 흐름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이런 종목이 잠재 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7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7만 원이 넘는데, 자, 지금 그냥 우수리 빼고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2만 원이나 2만 천 원이나 뭐별 차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잠재 자산이 7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애초 처음에 저희가 이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들어갔는가 여러분들 놀라시게 될 겁니다. 주당 2,500원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2,500원짜리가 5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자, 저희가 추천했었을 때에 2,500원에 매수해서 저희가 꼭지 목표가가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더잘 알죠. 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다 추천했던, 매수했던 그런 종목이니까. 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얼마로 돌아간다? 2,000원, 2,500원까지 돌아간다? 아,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가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이면, 자, 2만 5천 원이라고 잡아도, 이전에 우리가 한번 작전에 성공을 했었던 이 구간이, 바닥에서 매수한 구간이 지금 여기가 지금 2,500원인데, 여기까지 빠지려고 그러면 지금 아홉 토막이 넘게 빠져야 됩니다. 아홉 토막이 넘게 빠져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아무리, 뭐, 작전이 잘 성공을 하면 일곱 토막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일곱 토막, 여섯 토막. 근데 이 회사의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2,500원까지 이번에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자, 지금 현재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수를 띄어내서 2만 원이라고 잡고, 그냥 5천 원. 5천 원. 그러면 네 토막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좀 운이 닿아가지고, 운이 닿아서 거기에서 뭐한 30%만 더 빠진다면, 뭐한 3천 원. 이 정도면 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초대박이고요. 3천 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 여섯 토막이 넘게 나는 거거든요. 3천 원이면, 자, 2만 원 잡고 372, 21. 그러면 일곱 토막, 내 원금 빼면 여섯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전에 매수했던 바닥 금액 2,000원에서 2,500원까지 빠진다? 그거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5,000원서부터 무조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맥시멈 5,000원만 잡아도요. 5,000원 잡고 저희가 이번에 꼭지 매도를 쳤던 구간이 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5만 원 근저가에서, 자, 그러면 5만 원에, 5,000원에 사게 된다 그러면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맥시멈 1000%를 잡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공황이 와서 작전이 아주 잘 펴져서 대급락이 와서 뭐한 1,500원, 2,000원만 더 빠진다면 그냥
최하 이번에도 또 1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7만 1000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은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세상에 처음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제가 바로 요날 2020년도 2월 26일 날 어제 미국 다우시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바로 요날입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 그렸던 날이 바로 2월 26일입니다. 자, 바로 요날인데요. 자, 연일 미국 다우지수가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이날 월가이들이 자, 현물 주식을 다 팔아먹고 바로 요날 하방에다가 포지션을 엄청나게 구축해서 포지션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온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보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야, 이거 대공황이 시작이 될것 같다.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다. 드디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은 지금 눈과 귀가 멀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올 것이다. 자, 맨 꼭지에서 절대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광고하는 월가의 바보 미친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계시는 거고요. 물론 금융, 이 코로나가 뭐 발단이 된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거 갖고 떼돈을 버는 월가애들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시황 분석 드리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잖아요.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보이주시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금융위기를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금융위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인정 못하겠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이 종목은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몇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회복하고, 2년 동안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52탄, 53탄처럼 제가 이때에 2012년도에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 난 종목을 제가 전부 다 싹쓸이해서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최하 1000%에서부터 5600% 수익이 다 터졌던 그 수익 근거 자료가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수익 자료, 이것까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편이라도 보시면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4,445% 이런 거 동영상 꼭 보십시오. 자,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시켜드릴 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메인 카페입니다. 이거는 주식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예요. 자, SBS 전국 CF 수익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한다 라는 이런 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가 앞으로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SBS 전국 CF 방송물로 물로 찍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회사가 법인채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꿈꾸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다 가입을 하시고 평생 국민기업 관성의 계열사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다가 노후 생활 정년퇴직 하시면 편안하게 노후에
연 50%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을 걸고 국민기업 관성이 태생이 된 겁니다. 그게 그 이름이 타이틀이 국민기업이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는요,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730일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군대 생활보다 더 깁니다. 자, 이 지긋지긋한 730일 동안에 제가 이 끈기를 갖고 이 자료를 만드는 건막 바로 뭐냐? 앞으로 몇년 후에, 몇년 후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때의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나를 찾아와라. 내 이야기를 믿으면,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앞으로 재산이 10배로 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수익 근거 자료도 못 믿겠다? 그러면 저랑 인연이 안 닿는 사람입니다. 그죠? 뭐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면 저는 뭐 때문에 이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는 거야? 제가 광고를 하는 것보다 광고비 나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50%를 배당을 하고, 배당을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배당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아, 이 종목 1,000만 원 받을 생각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대박이 터지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최하 이 종목은 1,000%고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2,000%가 터질 건데,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000%는 원하지 않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는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가져도 최하 1,500%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이 종목을 1,000만 원에 추천을 받으시면, 1,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 1,000만 원에 제가 1,000만 원을 돌려드리고 사회환원금을 50%로 얹어서 500만 원 얹으면 합이 1,500만 원이 되죠. 자, 1,5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달 25일날 저한테 사회환원금을 어디서 받았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쓸데없이 광고 비용으로 나갈 돈이,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을 받으면서 막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막 홍보를 하게 되면, 자랑을 하게 되면 광고, 쓸데없는 광고비가 안 나가고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게 입소문에 입소문으로 타서 국민기업 관성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기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나갈 돈으로 차라리 직접적인 이득을 주자. 그리고 돈이 되는 종목도 1,000%, 2,000% 수익이 터질 종목도 결국은 무료 추천하자. 이런 전략을 제가 짜게 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무작정 나 추천받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돈 받고 그돈 입만 슈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자,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무작정 찾아오겠다 이런 분들 문자 메시지 지금 많이 오는데, 저한 번도 답변 안 드렸어. 한 번도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절차를 밟으십시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SNS 홍보하듯이 이 카페에서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유하는 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20배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을 하겠다. 거기다가 사유하는 금까지 얹어서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